나를 위해 달려주는 차에게도 쉬는 날을 만들어주셨다는 8448님의 사연입니다. 승용차 유일제 등록으로 환경도 지키고 내 차도 지킬 수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도 7호 광장의 모습을 보내주신 2589님의 사연입니다. 걷기 좋은 산책로로 유명한 곳이라는데요. 야경 또한 멋진 뷰를 자랑하네요. 지난 28일 부산 소방안전본부는 한국소방복지재단과 화재 피해 주민 및 취약계층 지원, 소방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고해주세요. 지난 28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부산해양경비안전소, 부산해양수산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국제여객선 해양사고 예방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바다를 지키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지난 28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한 동해지사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의 노력을 다짐했다네요. 지난 28일 해운대구는 적십자부녀회 정기총회 개최식에서 우수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십자부녀회 회원님들의 힘찬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운대구는 제16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서 영세장애인을 위한 쌀 127포대까지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행복도시 해운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영도구는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에게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내주세요. 삼송빵집 부산 1호점이 개업을 기념으로 수익금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착한 가게에 가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매월 수익의 일정액을 이웃을 위해 나누는 착한 가게 덕분에 오늘도 부산은 따뜻한가 봅니다. 지난 27일 부산시 상인연합회는 MBC 투어 관계자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화와 전통이 살아나는 관광시장으로 거듭날 앞으로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현재 부산 다 어울림 합창단에서는 합창단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 준비에 열중인 사진만 봐도 그 열기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센텀시티 6층 갤러리에서는 1월 27일 수요일부터 2월 28일 일요일까지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해 원숭이를 소재로 한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회화, 조각, 영상 등의 다양한 작품이 소개된다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30일 토요일 영화의 전당 소극장에서는 자객 서분낭 시사회 및 시네클럽이 개최됩니다. 허우 샤오시엔 감독도 만나고 작품과 관련한 심도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데요.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나 현장 매표소를 이용해 예매 가능하다고 하네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다양한 계층별 미디어 지원 사업과 지역 미디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 나갈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전 세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따뜻한 가족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비밀의 무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상영 시간에 맞춰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에서는 문화 일자리 사업을 목적으로 개그와 마임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라고 하는데요. 서둘러 신청하셔야겠네요. 기찻길 옆 바나나 롱 갤러리에서 도예전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류석진, 서정욱, 이용무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2월 한 달 가까이 진행되니 도예전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며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